어? 뭐야? Oh, fucking shit. 카페가 왜 삭제돼요? 카페에 삭제되려면 내가 삭제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아프리카 2년 봤는데 물타기 하는 문화가 X같다고. 누가 모르니. 근데 어쩔 수 없어. 이미 지금 자리 잡은 그 문화에서 견디고 잘 해나가야지. 아프리카에서는 또 아프리카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또 되는, 그렇게 해야지. 넘어갑시다. 오늘 인기글 위주로 좀 보라 그랬어요. 안 볼게요. 그냥 볼게요. 자, 제가 오늘 카페를 슬쩍 보고 나서 이거 좀 해봐야겠다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자료가 바로 여자들의 예, 그 저 마스터베이션 클래스입니다. 저, 예, 이거 좋아요 표시 놨어요. 네, 좋아요 눌러놨어요. 예, 정보글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산부인과 전문이래요. 그리고 성교육 전문화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예, 이제 진짜 산부인과에 응급, 이제 산부인과에 실려오는 그런 이제 그 경우, 아니면 이제 좀 말 못할 그런 고민 때문에 응급실보다는 산부인과를 택해가지고 그렇게 오신 그런 그 여성 손님들, 환자분들, 예, 고객님들, 예, 썰이에요. 오일을 넣어서 왔다, 이런 경우도 있고, 예, 외과에서 CT를 찍었었는데, 이게 아무리 힘을 줘도 오이가 빠지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오이 하나 때문에 이제 진짜 잘하면 배를 갈라야 될 수도 있는 대형 수술을 하게 됐다고. 예.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굉장히 별별 환자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예. 화장품 뚜껑이 들어갔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대요. 아니, 저기, 이걸 왜 넣으셨어요? 아이, 샤워를 하다가 제가 넘어졌는데 그만 떨어지는 위치가 화장품이 있는 그 딱 그곳이었지 뭐예요. 예. 누가, 아니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굳이 묻는다는 것은 나는 이게 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 굳이 왜 물어요? 뻔하지. 예,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으니까, 예, 진짜 어이가 없으니까 이제 저 물어본 거겠지만, 예, 안 묻는 게 맞죠. 예, 말이 안 되지.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하시면서 오이도 빼보고, 계란도 빼보고, 레몬도 빼보고, 그 다음에 대추 같은 거. 아이, 뭔 삼계탕이야, 뭐야. 왜 이렇게 뭐 이런 뭐 많이 넣네요. 뭘 넣고 하는 것도 이게 좀, 근데 나는 이게 호기심인가? 자기 그 신체에 대한 호기심인가? 옛날에 그 보면은 그 이용렬 아저씨 있어요. 예, 옛날에 그 MC 국민 MC 분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용렬 아저씨가 이제 코에다가 500원짜리 넣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내가 어디까지 이렇게 그 수납이 가능할까? 약간 이런 그 호기심에 이런 걸 넣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반복 숙달. 아이고 세아야 고맙다. 아유 세아 요즘 많이 쏘네. 형이 다음에 맛있는 거 하나 사줄게. 아, 고맙다.
자, 다음으로 제가 이제 좋아요 눌렀던 거는 예, 글두개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 축구 선수 송종국 선수랑 예전에 지금 이제 감독 하시나요? 예, 송종국 감독님이랑 코치님인가? 예, 결혼하셨던 그리고 이혼했던 예. 이거 보고 나서 조금 이게 맞나 싶더라고 나는. 댓글 달아줄게. 너 댓글 단다는 말을 너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인형하세요라고 쓸 거야. 어디서 그런 나쁜 말 배워가지고 나쁜 말이야? 네. 사람을 나쁘게 비방한다는 뜻 아니야 지금. 아닌데? 말꼬리 달지 마. 그런 뜻 아닌데? 그러니까 댓글 단다는 게 지금 좋게 댓글을 단다는 거야? 응. 말꼬리 달지 말라 했어. 빨리 잘못했습니다 하고 절대는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말하는 건데. 내가 잘못했잖아 지금. 눈물 흘리면서 또 억지 부리는데. 다 말도 왜 당하는? 당연히 댓글 달 거야. 그런 말 자체가 나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게 나쁜 말이야? 이게 애기 입장에서는 엄마가 잘 모르고 하는 말인데, 근데 그런 걸 얘기할 만한 어떤 저기 그 나이대는 아닌 것 같아. 엄마한테. 아니, 엄마, 내가 악플 다는 것도 아니고 댓글 달한다고 하는 건데, 댓글은 나쁜 의미가 아니야, 엄마. 그냥 인터넷 상에서 서로 소통하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야, 엄마.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나이대가 아닌데, 저렇게 너무 강압적으로 이렇게 좀 하더라고. 그죠? 예. 존나 억울하겠다.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저분이 악플 때문에 고생해서 그랬다. 헷갈렸나 보다. 그죠? 그분 맞죠? 그, 저기, 예전에 그, 저, 송종국 씨랑 결혼했던, 예, 그죠? 예. 댓글은 나쁜 거. 어지러지라네 기웃기웃. 그치. 어따 대고 말 대꾸야. 이렇게 강압적으로 자식한테 저렇게 하면은 자식 입장에서는 어우 화나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외의 것들은 이제 제가 그냥 이제 실시간으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아이엠의 기백. 마주오는 차보고 섬. 위대한 왈, 니네 누군지 아니? 아유, 위대한 형님 아니십니까요? 니가 비켜 가야지 마. 아하, 이게 맞나? 씨다 씨. 넘어갑시다. 예. 브레이브걸스 왜 이럼? 정식 컴백이라는데 국뽕 노리는 건가? 알이랑? 브레이브걸스가 9월 19일 날 이제 새로운 앨범을 내나 봐요. 이거 컴백 그 앨범 그저 타이틀곡 이름이 아리랑인가 봐요. 아리랑. 그냥 약간 시스타맨키로 좀 그런 그 시원한 그냥 여름 노래 이런 거 롤린 그런 사운드처럼 그런 걸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네. 굿즈를 내놨는데 그 굿즈 내놓은 굿즈의 퀄리티 상태도 안 좋네요. 회사가 투자를 안 하는 건가요? 예. 역주행에 굉장히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이 브레이브걸스가 그 멤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매력 있고 괜찮던데요? 단발좌 뭐 이렇게 꼬북좌 이렇게 해가지고
괜찮던데. 고추 퀄리티가 십척나긴 했네요. 그니까 냉정하게 개빡세게 해도 아이돌 시장에 살아남기 힘든 나이인데 소속사까지 일을 존나게 못한다. 그러니까요, 이게 좀 문제네. 브레이브걸스. 네. 다음 볼게요. 아, 중국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여자 초딩 래퍼 가사 수준. MC 다빈. 내가 왜 렌즈를 빼야 돼? 선생님이면 다냐? 화장한 걸로 뭘라고 하지 마. 초딩들도 자유가 있으니까. 공부 못한다고 욕하지 마. 난 공부 말고 랩을 할 거니까. 내가 랩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야. 연예인 돼서 화장하고 선생님 비웃을 거야. 너넨 아마 날 보고 울 거야. 배가 아파서. 선생님이 날 보고 화내는 이유는 아마 남친이 없어서. 현중이랑 사귀는 내가 부럽겠지. 난 생리도 아직 안 해서 내 맘대로 떡친다. 부러우면 자궁적 출해. 가사가 너무 센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잼민이의 그 이 발상일 수가 있을까? 볼게요. MC 민주라는 친구. 난 디스에 광명초 4학년 담임을. 엄마한테 전화했어. 듣고 나서 내 랩을. 난 빡치는 기분을 참아.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내 페북에는 잘생긴 오빠가 많아. 난 말을 걸어. 에이요. 오빠들은 내가 얼짱이라 좋아해. 11살인데 가슴이 3학년들 렌즈 끼다 나한테 걸리면 처맞지. 힙합 한다는 이유로 엄마가 학교에 왔어. 쌤은 엄마한테 내 가사를 꼰질렀어. 근데 어쩌라고요. 암호 본 래퍼요. 구경수사과 좆가라. 난 플로우 마스터. 이런 개새끼들을 봤나. MC 다빈이 민주 싸가지 없는 놈 새끼들. 이것만 봐도 MZ세대가 얼마나 저주받은 참 쓰레기 세대인지 알 수 있지 않나요? 우리 때만 해도 난 진짜 MZ세대를 거부합니다. 내가 36이니까 너도 MZ세대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전 저 도저히 아니라고 봐요. 예, 32살까지는 MZ세대가 아닌 걸로 좀 합시다. 예? 사회적으로 좀 그렇게 좀 합의를 봅시다. 우리 때만 해도 말이죠. 요 나이 때 친구들, 초등학생 친구들 그거 기억나요? 랑연량하라고. 가사가 얼마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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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를 안 갔어. 학, 학, 학. 이거였단 말이에요. 예? 우리 때만 해도 이런, 야, 근데 진짜. 지리산 학당 마렵다. 거기서 회초리 좀 처맞고 그러면은 정신 차릴 텐데. 저는 실제로 부모님이 보냈거든요, 거기를. 예, 지리산에 있는 거, 저기, 그, 저 있잖아요, 훈장님. 예, 훈장님한테 보내가지고, 김봉곤.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건 그저 김봉곤이에요. 김봉곤 선생님. 예. 서당 마렵다. 예. 넘어갑시다. 울산의 탕수육 대짜 28,000원. 소스에 들어있는 사과만 해도 한 개는 될 것 같았다고. 야, 오우 맛있겠다. 방송사는 대박이지 얘가. 왜? 좀 버퍼링이 걸렸어. 양 야무지다. 개회자인데? 28,000원에 있는 이 정도 양이면은 회자죠. 그죠? 예.
괜찮네. 논란의 13살 차 고딩엄마. 아, 어제 말씀드렸던, 어제 그 진짜 그 암 걸리는 그 커플 알죠? 예, 그 고딩엄마. 예, 아, 이제 좀 민심 잡기용으로 남편이 치킨이랑 닭발이랑 주먹밥 준비하려고. 예, 역시 결혼은 서로 간에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 또 이런 모습 보여주니까 비호감이 싹 다 사라지네. 누워가지고 발로 막 와이프한테 야 이거 좀 이것도 좀 치워 하면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런 꼰대짓하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네. 거기다 심지어 둘이 맞벌이래. 돈을 잘 벌어오면 그런 행동을 해도, 아니야 돈 잘 벌어와도 요즘 같은 그 시대 분위기로는 저런 짓거리 하면은 욕 얻어먹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온다고 할지라도 와이프를 개 취급한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독박 육아, 뭐 독박 뭐 살림. 여지껏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와이프의 일들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제 좀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하면서 갑자기 울컥하면서. 착한 분이네. 그냥 그동안 자기가 몰랐을 뿐이지. 충분히 그 개선의 여지가 있는 그 남편이네요. 예. 난 이거는 그렇게 뭐 욕할 건 아니라고 봐. 왜 패고 싶어? 왜 이걸 패? 그래요. 아, 둘이 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네. 예. 인생의 진짜 그 삶의 연장선이야 이 결혼이라는 게. 아이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이제 집에다 에어컨도 좀 놓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예. 젊은 나이에 와이프 한창일 때 그만큼 고생시키면 미안한 줄 알아야 되는 게 또 맞고, 또 와이프가 고생한 만큼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가족들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게 그게 또 가장의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진짜 결혼하기 싫네요. 저런 거 보면은 혼자가 편해. 인정? 저건 저거고 혼자가 존나 편해. 그죠? 저런 막대한 어떤 중압감과 어우 결혼 어떻게 해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서로 살아온 그 환경과 배경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다른 그 두 그 인격체가 만나가고 평생을 함께 산다는 거는 진짜 인고의 그 인내심 이런 것들이 엄청 필요할 것 같아. 인내심, 배려심. 와, 어떻게 사냐 결혼. 진짜 어려운 것 같아 결혼이라는 거는. 응? 내가 너무 비관주의자인가? 이거 말고도 근데 결혼하면 또 좋은 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 이제 왔는데 집이 훈훈한 거지. 내가 퇴근하고 보통 집에 들어오면 어둡고 깜깜한데 불 내가 켜야 되고, 그런데 이제 사람 사는 집에 어떤 그 느낌? 나 왔어? 그럼 응 왔어? 하고 날 반겨줄 수 있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응?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애들 볼 때. 내 애들 볼 때.
그럼 왔어? 자기야, 설거지 좀 해줘. 저한테 그러지 못할 거예요. 그 말 안 나오게 돈을 열심히 벌면 되거든요. 예. 그 말 안 나오게 오면은 고생했다고 하면서 겉옷 벗겨주고, 예, 신발장 앞까지 와가지고 한번 쓰다듬어주고, 맛있는 거 해놨으니까 빨리 와. 이게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 않아요? 예. 집에 오고 싶게끔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자의 목 아니에요, 그거는? 남자의 목보다는? 예. 요즘 그런 여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결혼하신 분들이 몇몇 보이는데 실패하신 결혼 생활이시네요. 네. 여러분들 보니까 하면 좆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네요. 안 하겠습니다. 네. 또 한 번 마음이 굳건해졌고요. 유튜버 추천 한우집 업진살 토시살. 우리 집인데 딱 키우 키우. 아, 유튜버 그 리뷰 보고 가서 이제 시킨 거구나. 소고기는 참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그죠? 설레고. 소고기집 보면 참 설레요, 그죠? 거기다 이렇게 질 좋은 고기들이 나온다면은, 야, 맛있겠네요. 그죠? 예. 고기 치익 익어가는 소리와 또 누구랑 또 먹느냐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저랑 혹시 소고기 드실 여성분 계십니까? 그게 또 글로 가나요? 없나요? 저랑 이렇게 검붉은 소고기, 마블링 육즙 그득한 소고기 드실 여성분 없으세요? 예. 단 한 명도 없어요? 아이, 당연히 제가 사드리죠. 뭐 이거 소고기 뭐 얼마 한다고 제가 이거 안 사드리겠습니까? 맛있겠네요. 예. 고기 질이 괜찮네. 100g에 17,000원이면 가만히 있어봐. 1kg에 17만원이란 얘기네. 습. 여기 가느니 임간의 한우마을 가겠다. 여기 진짜 가성비 진짜 괜찮거든요. 랄프랑 두 번 갔어. 맛있어요 여기. 등심 500g에 42,000원, 갈비살 500g에 58,000원, 특등심 특수부위. 특수부위 뭐가 있대? 특수부위 이제 일 저기 500g에 저 6만 얼마? 64,000원인가 그 정도? 예. 특수부위 68,000원이네. 예. 진짜 맛있어요 여기. 아, 오늘 6시에 방송하고 진짜 칼잠 자고 나서 자고 일어나서 여기나 갈까. 에, 주말에는 웨이팅 한 1시간 20분 걸리더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국을 주름잡던 범멸집합 보스구나. 아, 이 친구? 웹툰에도 나왔네.
요즘 저기 개인 회원분들이 이렇게 사진들 많이 올려주시네요. 저는 우리 카페에서 가장 보기 싫은 게시판이 패션 뷰티 게시판이에요. 예. 오늘 어떤 새끼가 담배 피면서 쪼그려 앉아있는 지인 일기장도 아니고 SNS도 아니고 예 병신 같은 사진 올렸길래 바로 그 새끼 탈퇴시켰는데 빼고 이런 거 뭐 이런 여행 사진 같은 거 올리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제인 폭포죠? 예 제왕 폭포 바이크 타고 많이 왔었어요. 저게 지금 유네스코 관광지로 지정된 곳인데 아이 좋죠 연천. 그 새끼 졸업시켰어. 이게 지 일기장인지 팬카페인지 헷갈리는 새끼들이 좀 많아. 그런 부류들이 패션 뷰티 쪽에 많더라고. 그리고 한 명 또 있었죠. 저 최근에 이제 피부 관련돼가지고 글 계속 올리는 친구가 있더라고. 약간 의심돼가지고 아무런 대가성 없이 이런 글 쓰냐고 물어봤더니 뭐 맛있는 거라도 뭐 하나라도 사주실래요? 그냥 제가 좋아서 쓰는 글이에요? 그러더라고. 일마. 자기가 좋아서 관심 있는 분야라서 쓰는 글이니까 나는 이거는 놔두기로 했어. 왜냐면은 뭐 내가 물어봤어. 정보 글이니까요. 정보 글이니까. 네. 아무 대가성 없이 글 쓰는 거니? 그러니까 뽀뽀라도 해주실래요? 장난이고요. 받은 거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홍보를 한다. 바이럴을 한다. 바로 그냥 내 쫓아내야지. 재밌는 거 없나? 편의점 맥주들이 남사친이었다면? 이야, 참 꾸준하다. 그거 있더만요. 저기 뭐냐 인터넷 방송 게시판 맞죠? 언급한 거야? 아니 잠깐만 이게 뭐야? 이쯤 되면 대놓고 좋아하는 건데? 이거 언제 적이야? 어제야? 어제 자기 방송에서 이렇게 한 거야? 참. 야, 나한테 얻어갈 게 뭐가 있냐? 뭐가 있어서 얘가 뭔 야망을 부리겠냐? 이제 나랑 엮이는 여자 BJ가 뭐 독한년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내가 그게 아니야. 예. 돈? 주영이가 아니 얘가 뭐가 아쉬워서 그건 아닐 거야. 아니 얘는 진심이지 여러분들. 왜 주영의 마음을 호도하세요? 그건 아니라고 봐. 좀 받아줘라 좀.
이거 주영이 마음을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나의 자유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영이한테 많이 신뢰되는 얘기일 거야. 돈이 없는 애가 아니에요, 얘가. 돈은 아니야. 돈 없는 애는 아니야. 이런 걸 했구나. 와, 진짜 말랐었네. 지금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그 녀석이 시켰나 보네. 슬렌더 꾸준히 좋아하는 건 디카프리오급이라고. 지랄하네. 뭔 슬렌더를 좋아해. 진짜 찐 막글입니다. 최근에 댓글로 나는 약서도 효과 없던데 어쩌고저쩌고 한데 뭐 이 꿀팁 드리겠습니다. 여드름 지성 피부에 관해서는 다 올린 것 같다고. 이런 정복을 주는 사람들은 참 고마운 거지. 투싼. 투싼이 뭐야? 현대차야? 네, 현대 투싼이. 아, 얘네 저기 아니야? 현대는 SUV 산타페 말고 없지 않나? 투싼이라는 것도 있어. 예. 펠리쉐이드도 SUV예요, 현대코. 아, 펠리쉐이드도 현대차였어? 예. 아, 그래? 나 기아인 줄 알았네. 내부 괜찮다고. 이제 현대차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내비 화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 이것 때문에 싫어한다 그랬잖아. 드디어 이제 내부를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다. 얼마 정도 할라나? 한 4-5천 하겠지? 내렸네. 생각 고맙습니다. 엄태웅. 안 볼게요. 네. 이 뭐야? 대규모 전투신 반지의 제왕 VS 어벤져스. 어벤져스 참 재밌긴 한데 반지의 제왕은 내 인생 역대급 인생 영화였기 때문에 이걸 나는 뛰어넘기는 어렵다고 봐. 어벤져스. 반지의 제왕 꼭 보세요, 여러분들. 예. 인생 영화요. 반지의 제왕을 봤으면 이제 그다음 호빗을 보세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나왔었는데 그게. 삼성이 아이폰 저격했네요? 아이폰에서 더 이상의 혁신은 오지 않는다. 삼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근데 이거 오피셜이야? 지금 같은 삼성 민심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런 공격적인 멘트를 한다고? 요즘 그니까 진짜 삼성이 약간 삼류 취급 당하는 게 좀 아쉬워요. 예. 그래도 저는 삼성을 쓰겠지만. 이거 헷갈릴만 한 것 같아. 흰남노 자꾸 한남노라 그러는 거. JTBS에서도 그러더니 KBS에서도 그러네. 한남노 노리고 만든 것도 아니고. 지금은 사라진 옛날 기차 문화. 무궁화호 새마을호. 그쵸. 몇 시간 걸려가지고 춘천역 가고 중간에 이렇게 영무원 아저씨가 이거 끌고 와갖고 먹을 거 팔고. KTX 보편화로 탑승 시간이 짧아지며 자연적으로 소멸된. 오오오 잠깐만. 웃어? 실시간으로 사진 유출되는 중인 블랙핑크. 아, 비랑 제니랑 사귀는 거? 유출된 제니 비 영통 사진. 유출된 리사 지수 셀카. 제니 로제 셀카 유출. 제니 어머니랑 같이 사는 본가에서 제니 어머니랑 고양이랑 같이 찍힌 사진. 모르겠어. 어떻게 털었을까? 소름 돋고 스트레스 존나 받겠다. 쟤네한테 그나마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쉬는 일상 드릴 텐데 그것마저 뺏어버리네. 씹새끼들.
근데 뭐 저 B랑 제니랑 사귀는 거 이미 뭐 기정사실화 된 거 아닙니까? 자꾸 뭐 끝까지 이악 물고 뭐 합성이야 합성이라고 빡 거리는데 그 사실 뭐 사귀는 게 뭐라고 사귈 수도 있지 어? 그런 걸로 막 그 가십거리 얘기하기 좋아하는 애들은 사실 뭐 저게 아니에요? 여자애들이 좀 많이 그러지 않아요? 관심 좆도 없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맞지? 뭐 일반인들 시선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지 뭐 딱히 뭐 크게 어. 택시 기본 요금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3,800원인데요 이제 4,800원이 된다고 합니다. 기본 거리가 그리고 2km에서 1.6km로 줄어든대요. 거리 요금도요 132m당 100원이 올라갔는데 131m당 100원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시간 요금은 기준 31초당 100원 그리고 30초당 100원으로 바뀌고요. 심야 시간은 12시였는데 이제부터는 22시 그러니까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바뀐다고 해요. 예. 심야 할증 요율이 그래도 뒤지게 해줄게 키우키우 20%에서 40%라고 합니다. 승차 거부를 없애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요. 택시 탈 일이 근데 좀 있나요, 여러분들? 택시 탈 일이 있어요? 보통 대중교통 다들 이용하실 테고 자차 있으신 분들은 뭐 자차 타고 다니실 테고 예. 존나 급할 때 밥 먹듯이 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신용카드를 저 같은 거 쓰세요. 택시 요금 10% 할인해 주는 거 4만원 나오니까 4천원 할인해 주더라고요. 예. 그런 거 신용카드 만들어 가지고 쓰시면은 괜찮을 텐데요. 예. 저는 10% 할인돼요. 어. 이거 한도 없이 무조건 10%예요? 아니, 그게 4만 원. 월 4만 원. 와, 그럼 많이 할인해 주네요. 그렇지. 택시비 4만 원 할인되는 거지. 40만 원치 타면은. 어. 연회비 저는 없어요. 연회비 없이 했어요. 예. 그런 거 요즘 많아요. 찾아보면은. 예. 추천인 코트 안 해도 돼요. 알아보시면 많이 나와요. 예. 한도는 뭐 달에 30만 원 이상만 쓰면은 아 60만 원. 달에 신용카드로 60만 원 이상만 쓰시면 되죠. 실적. 예, 실적이. 그렇지 않아요? 육시 빡세다고. 아니야. 근데 뭐 기름 넣고 뭐 그냥 모든 소비를 한 카드에다 몰아서 쓰면 되잖아, 여러분들. 예.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택시 안 타죠. 택시 타느니 바이크 타죠. 예. 비 오면은 차 타죠. 전 차도 있죠. 차도 있고 바이크도 있고. 예.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드라마 나온답니다. 드라마 이름이요 슈룹. 이름이 슈룹이에요. 슈룹. 예, 슈룹. 뭐에 관련된 영화인지는 모르겠으나 김혜수씨 나온다고 합니다. 김혜수씨 뭐 워낙 또 연기도 워낙 잘하고 또 드라마 아닌가요? 아 드라마인가요? 네. 예. 드라마네요. 드라마 영화가 아니라 슈룹. 우산의 옛말이래요. 슈룹. 신동엽.
존나 호감이야, 동의업자. Thankfully, CPR from her mom revived her heart, but she laid in a coma for 2 weeks, and then she defied all odds. 어, 벼락 맞고 살아난 사람. 우참하기 힘들었겠네. 요즘 일본에서 유행한다는 유흥 업소? 어? 패티시 없어. 아, 얼굴의 방향이 근데 어. 레거시 전스? 고개를 반대로 하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나요? 진짜 콧박이들이라면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아. 저기, 네? 말씀하세요. 고개를 반대로 돌리면 추가 요금을 저 내야 할까요? 콧박이라면 진짜 저런 질문을 할 것 같다. 내가? 전 별로요. 넘어가겠습니다. 송도 맥주 축제가 있었대요. 송도가 뭐 이 부산 송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 인천 송도 말하는 겁니까? 부산이겠죠? 맥주 축제 MC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퐁퐁남 드립을 쳤답니다. 자, 용기 있는 여성분 여기 퀴즈 기회 잡아가지고.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어, 저기 근데 이제 퐁퐁남 드립을 쳤대. 그냥 멘트 하다가. 어,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어떤 여자가 퀴즈 기회를 잡아가지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MC분 죄송한데 퐁퐁남이란 발언이 좀 문제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좀 사과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 그러더니 아, 뭐 워드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이로 살기 어려운 곳이 됐죠?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게임에 참여하기로 한 중년의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분이 남편이 참여하게 하고 싶어 손을 들었다고. 아, 여기는 아내분이 손 들고 남편이 참여하시네. 야, 파이팅입니다. 정말 퐁퐁남 파이팅! 이렇게 했대요. 걔 10억텐인데? 진행 참 좆같이 하시네. 이거 MC 문제 아닙니까? 예. 기분 나쁠 수도 있지. 퐁퐁남 파이팅이라는 거는. 그죠?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뭐한 새끼야, 이거? 어떤 새끼야, MC 봤어? 도라이 새끼 아니야, 이거? 이거 선 넘은 거지. 동급이거나 그 이하다. 아니지, MC 딩동님은 진짜 그 텐션 올리고 그 분위기 딱 사로잡고 그런 카리스마가 대단하신 분이고,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그런 워딩들은 싹 다 버리고 MC 보시는 분이지. 어, 딩동 아저씨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약간 싼마이 진행을 했네. 이 워딩만 글로 접해도 어떤 식인지 알 것 같아. 왠지 와닿는다. 아, 이번에 아이가 합니다. 자, 우리 친구 몇 살이에요? 9살이에요. 아, 근데 왜 9살인데 말을 4살같이 이렇게 하면서 억텐을 좀 부렸군요. 병신 새끼네 저거. 또 있구나. 아, 우리 친구 게임 진짜 못하네. 아, 그냥 우리 친구는 선물 줄게요. 자, 기다려. 혹시 내 아이가 이 9살보다 더 어린데 이 친구 기록보다 잘할 수 있다는 분 없나요? 아동학대, 아동학대 없나요? 네, 없군요. 어.
결국 사과했네. 너무 싼 마일을 썼나 보다. 또 인천이냐고? 아니 근데 누군지 몰라. 넘어갑시다. 아이고, 20대 어떤 여자가 모텔 화장실에 갔대요. 방을 잡고 그 모텔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고 그리고 아기를 죽였대요. 아휴. 경찰 조사를 그래 들어갔대요. 수년 전부터 일정한 주거가 없이 지냈다고. 그러니까 집 없는 여성이군요. 키울 여력이 없어갖고 그랬다고 했다고 합니다. 정신에 문제가 있진 않을까? 너무 세게 판. 오. 저 느낌 뭔지 알죠? 이게 헬스장 민폐녀야? 어. 아, 이 레깅스가 보이네. 결국은 아이폰 그 저기 그 애플패드 애플페이 이거 안 나온대요. 예. 휴. 갤럭시 쓰는 입장으로서 휴. 눈치 안 볼 수 있겠다. 이게 이제 아이폰 14 프로라는데요. 빠르면은 내년 아니면 내후년부터 C타입으로 바뀐다고. 오. 아, 왜냐면은 저 똥럭시라 그러고 도태 똥럭시 어? 삼엽충 이런 소리 들으니까 요즘 뭔가 젊은 세대에서 압도적으로 아이폰의 숫자가 더 많아져가지고 이제 똥럭시 예 도태 삼엽충 이딴 얘기 들으니까 내가 뭔가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고 가스라이팅들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국민들끼리도 무서워서 뭐 쓰겠습니까? 그나마 조금 저 에? 비싼 핸드폰이라는 그 폴드 쓰죠? 에? 접었다가 폈다가 에? 이거 쓰죠? 야, 아이디어 좋다. 요즘 모텔 클래스래요. 괜찮다. 이벤트 테마, 교실 룸. 근데 진짜 정말 예능감 넘치고 뭔가 이 좀 관종 커플들은
이런 게 재밌겠지만 보통의 커플들은 이런 걸 하나요? 예, 네, 이런 놀이를 좋아하나? 그러니까 커플들끼리 이런 데 가서 뭐 예. 노잼 아닐까? 어. 개노잼일 것 같아. 아, 상황극 해보면 재밌어요, 커플끼리? 개 오그라들고 존노잼일 것 같은데? 한 명이 미쳐야 되지 않을까? 한 명이 진짜, 우참 같은 거 안 하고, 찐으로 몰입해가고, 광기로 연기하고 그러면은 재밌지 않을까? 한 명이 미친 척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야, 교실. 병원룸. 코트 바이크 방송 때 펀테마인지 배경인지 진짜 개쌉 아저씨 냄새나더라. 바꿔라. 좀 미혼 총각인데 그래도 기분이 나쁠라 그러네. 저기서 자면 바위 눌릴 듯. 이거 얼마 주고 한 테마인데 씨발. 이게 뭐요? 웨이퍼 엔진 본이랑 연동된다 개야. 후디야, 너 지금 휴대폰 보여주는 모습 진짜 틀딱 같아. 스마트하죠? 예. 도대 돼지 팔모 들자 안경 동넉씨.